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해피비버, 피버 목사님이에요. 이것은 뭘까요? 네, 푸른별 지구입니다.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여덟 행성 중에 하나예요. 지구는 여덟 행성 중에서도 작은 행성이에요. 과학자들은 지구 너머 거대한 우주에 대해 매우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1977년 나사에서는 태양계 탐사를 위해 무인 탐사선 보이저 1호와 2호를 발사해요. 탐사선 보이저 1호와 2호는 지금까지 우주를 여행하고 있어요. 무려 45년 동안이나요. 그런데 친구들,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탐사선에서 지구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일 것 같아요. 저도요.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처럼 보일 것 같아요. 아까 본 그림 속 푸른색 점처럼 말이에요. 아! 목사님! 저 이제 알았어요. 아까 본 그 그림이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를 그리신 거 맞죠? 딩동댕! 우리 소리가 정답에 맞췄네요. 지구라는 행성은 탐사선이 목성에서 바라볼 때에 작은 먼지처럼 보인대요. 그런데 지구가 있는 태양계는 우리은하계에 속해 있어요. 우리은하계는 지름만 10만 광년이라고 이야기해요.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하고 빛은 1초 동안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니까 정말 크죠. 우리는 평생 우주를 여행해도 태양계에 있는 행성도 다 가볼 수 없는데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의 꼬리쪽 부분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점으로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 은하계는 국부 은하군에 속해 있답니다. 국부 은하군 안에는 은하계가 약 30개 정도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해요. 태양계, 은하계, 은하군까지. 와, 우주의 넓이가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은하군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과학은 은하군이 속해 있는 은하단, 은하단이 속해 있는 초은하단까지 발견했어요. 그리고 우주에 몇 개의 초은하단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저 추측할 뿐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이 우주 안에 나라는 존재는 얼마만큼의 크기일까요? 먼지보다도 더 작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갑자기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요. 그래요. 우리 소리가 말해준 것처럼 우리는 초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작은 존재인 게 분명해요. 피버 목사님 말이 너무 슬프다고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슬퍼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편 17편 8절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아껴주시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주 속에 작디 작은 나를 매우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친구들, 오늘 저녁에는 저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볼까요? 좋다고요? 역시, 피버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럼,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해피비버, 피버 목사님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